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원격 저장소를 이용했을 때 중요한 효용은 뭐랄까요? 일단 자기 혼자서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집에서 작업하다가 작업 끝내고 회사에 가서 작업하고 다시 집에 가서 또 작업하고 이러한 작업 환경을 어디서든지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성하는 것도 우리가 버전 관리 시스템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굉장히 귀한 효용입니다. 예,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볼 것이고, 요것을 조금만 응용해서 확장하면 결국에는 여러 사람이 협업하는 모델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두 대의 컴퓨터가 원격 저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소스 코드를 주고받는 방식을 살펴볼 거고,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명령은 push와 pull이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자, 우선 저는 한 대의 컴퓨터는 home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그리고 한 대의 컴퓨터는 office라는 디렉토리입니다. 사실은 같은 컴퓨터인데 각자 다른 컴퓨터, 다른 장소에 있다라고 간주해 주세요. 그리고 이두 개의 저장소 모두 git remote-v를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git remote-v를 해보면, 아이고,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은 원격 저장소에 연결되어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다시 화면 좀 키울게요. 엉망이 되네요. 자, 그러면 제가 일단은 집에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bim f1.txt에 b라고 하고요. 그리고 git 작업이 다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회사에 출근해야 되니까 회사에 출근? 작업이 끝났으니까 일단은 원격 저장소로 푸시를 해줘야 됩니다. 저의 지역 저장소 기준으로 해서 밀어넣는 거죠. 어디로? 원격 저장소로. git push 말고 git commit -am 그리고 2번 git push 엔터. 그럼 이제 푸시가 됐죠. 그럼 제가 이 지역 여기 오피스라는 요 컴퓨터 회사에 있는 컴퓨터로 돌아와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git pull이라는 걸 통해서 땡겨오는 겁니다. 원격 저장소의 내용을 저희 지역 저장소로 땡겨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의 집에서 작업했던 내용과 제가 회사에서 작업하는 저장소의 상태가 같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git log를 하면 두 개가 똑같은 상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push와 pull을 할때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뭐냐면 push를 하기 전에는 pull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회사에서 작업을 그럼 이제 시작하겠죠. f1.txt 이렇게 c라고 내용을 추가하고 git commit -am 3 git push. 그럼 이제 업로드가 됐죠. 그 다음에 제가 집에 들어와서 작업을 시작했는데 깜빡하고 git pull을 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작업을 합니다. bim f1.txt에서 이렇게 하면 충돌이 날 거니까 bim f2.txt라는 파일을 만들고 a라는 내용을 넣고요. wq로 저장을 했고 git add f2.txt git commit -m 그리고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게 3이니까 여기는 4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작업이 끝났으니까 제가 푸시를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오죠. 그 중에서 rejected라고 나오는데 뭐 자세히 보시면 왜 rejected 됐는지가 나와요. 여기 읽어보시면 원격 저장소에 우리가 작업한 내용이 있을 수 있다.
또는 다른 원격 저장소에서 제가 푸시하기 전에 푸시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이 대충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git pull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즉, 푸시를 하기 전에, 우리의 로컬 저장소와 원격 저장소의 상태가 다르면 우리는 일단 원격 저장소에 있는 것을 내 거로 가져와서 병합을 하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뭐죠? 충돌이 생기거나 이러면 그 충돌을 해결하는 일 같은 거를 제 컴퓨터 지역 저장소에서 먼저 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깔끔하게 마치고 원격 저장소로 올리라는 뜻입니다. 자, git pull을 하면 자, 이렇게 원격 저장소에서 작업했던 내용과 병합이 되죠. 그리고 병합이 되면서 새로운 커밋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이유는 홈과 오피스가 공통의 커밋에서 출발해서 오피스는 오피스대로 작업을 했고 우리의 홈은 홈대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두 개를 병합하게 되면 커밋 버전이 생성이 되면서 병합이 되는 것이죠. 요건 이제 브랜치를 병합할 때 발생했던 것과 똑같은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해볼게요. WQ 그럼 보시는 것처럼 커밋 로그가 만들어지면서 커밋 머지 커밋이 병합 커밋이 만들어지면서 원격 저장소의 내용을 로컬 저장소로 가져와서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얘는 어떤 상태였어요? 1, 2, 3. 얘는 1, 2, 3, 4. 4는 홈에서 작업한 것. 3은 원격 저장소에서 작업한 것이죠. 자, Q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병합 작업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는 푸시를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원격 저장소로 우리의 버전이 올라갔고 그럼 이제 다시 회사로 갈 때는 우리가 이전에 깜짝 놀란 게 있으니까 풀을 안 하고 커밋한 다음에 푸시를 했더니 거절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회사에 가서 작업할 때는 이제 아, 항상 풀을 한 다음에 작업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예. 저의 오피스와 저의 홈이 똑같은 상태를 이제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오피스에서 작업을 시작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Git과 같은 버전 관리 시스템은 분산된 버전 관리 시스템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버전을 만들 때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버전을 지역 저장소에서 버전을 직접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원격 저장소로 동기화를 시키는 그런 특성이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이라고 분류되는 버전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모르게 자기 컴퓨터에서 커밋을 계속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 걔를 업로드했을 때 이미 업로드 해놓은 다른 사람이 푸시해놓은 버전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초를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자주 푸시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푸시한 것을 자주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특히나 푸시를 풀을 여러분이 오랫동안 안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푸시를 많이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같은 부분을 동시에 수정했다. 그러면 나중에 풀을 해오는 사람이 그 충돌을 해결하는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 충돌이 났을 때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좋은 방법이 바로 우리가 푸시를 자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push와 pull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명령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한 번만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작업한 내용을 서버로 올릴 때는, 원격 저장소 올릴 때는 push, 그리고 가져올 때는 pull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처음 작업할 때는 항상 pull을 하고 그리고 push를, 그리고 작업하고 그 다음에 push를 하는 게 좋고, 그리고 push는 또 push와 pull은 자주자주 해야지만 서로 충돌될 여지를, 충돌될 가능성을 낮출 수가 있다라는 것도 이번 시간에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